수화기김치 22쪽입니다. 각기둥이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았더니 다음과 같이 되었다. 물음에 답해라. 위와 같이 각기둥이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뭐라고 하냐? 전개도로 간다. 위에 그림을 접으면 사각기둥이 되겠죠? 전개도를 보고 물음에 답해라. 전개도를 접으면, 자, 밑면이 무슨 모양이 될까요? 삼각형이 되니까 삼각기둥.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선분 기역, 니은과 맞닿는 선분을 찾아라. 선분 기역, 니은과 맞닿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시옷, 비읍이겠죠? 접으면. 그래서 선분 시옵 비읍이라고 해야겠죠? 전개도를 접었을 때면 디귿, 리을, 미음과 만나는 면을 모두 찾아 써라. 자, 디귿, 리을, 미음과 모두 만나는 면은 디귿, 리을, 미음과 이하고 야하고 길이 같으니까 만나겠죠? 면 기역, 니은, 디귿, 치읓. 그다음에 이거 만났죠? 면 기역, 치읓, 디귿, 미음, 이응. 이거 만났죠? 얘랑 얘랑 같죠? 면 이응,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만난다고 쓰면 되겠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읽든, 이렇게 읽든, 이렇게 읽든, 이렇게 읽, 뭐 이렇게 읽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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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읽습니다. 다음 전개도를 접어서 각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일단 얘하고 얘하고 길이 같은데 마주보는 선분 얘가 길이 같겠죠? 해서 4cm. 얘하고 얘하고 길이 같겠고,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가 만나니까 길이 같을 텐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만나니까 길이 같겠죠? 이걸 접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자, 여기 9cm인데 여기 높이죠? 얘가 높이니까 이게 9가 되겠고, 8이라는 8을 나왔네. 여기 8, 여기 5, 못 보던 5가 나왔어요. 아, 자, 얘하고 어디하고 만나요? 얘가 이렇게 접히고 접혀서 얘가 만나겠죠? 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 8,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여긴 8이니까 8, 4, 5가 되겠고,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죠? 그래서 5가 되죠. 다음 조건은 아래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기둥을 설명한 거다. 조건을 보고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라.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합동이고, 옆면 합동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거고, 각기둥의 높이는 4cm래요. 여기가 4cm, 여기도 4cm죠.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48cm래요. 자, 육각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가 4니까 4, 4, 4, 4, 4, 4.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4cm씩 곱하기 6이네요. 그러면 24cm 나오겠죠. 그러면 밑면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밑면의 둘레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게 더하기 또 요거 둘레의 길이가 24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하나의 길이는 12, 그죠? 얘도 12가 나오겠죠? 이 모서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니까 이 모서리 하나당 2cm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2cm부터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
다 구했네요. 밑면에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하니까 2cm 나오는 거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